안녕하세요. 옥탑방 겁니다. 오늘은 오산에 위치한 이시모시 종합동물병원에 이제 방문했거든요. 근데 여기 원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파충이랑 유치검 거의 뭐 우리나라 탑 정도 제가 수준의 자주 옵니다. 네, 경지에 제가 자주 오고 오셔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병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 경기도 오산에 특수동물을 일부 보고 있는 이시모시 종합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몸둘바를 못 하겠습니다. 네, 육지거북 저희 키우니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육지거북은 주로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오나요? 일단 병원에 오는 거북이들의 대부분은 다 일단 식욕부진으로 오는 게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밥을 안 먹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기운이 없고 와서 이제, 네. 사실 검사를 할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어서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보면은, 네네. 대부분 다 이제 척추뼈가 매우 얇아져서 선상으로 보이는 애들, 네네. 그리고 이제 육지거북이든 수생이든 간에 거의 다 폐렴 영상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두 가지 위주로 뭐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통은 엑스레이 검사랑 병 검사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됩니다. 알고 그렇죠. 병 있는데, 검사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거북이가 눈을 못 뜬다고 눈병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맞는 말일까요? 이제 양측성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네. 단순 안염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네. 대부분 눈을 못 뜨는 거는 우리말에 그냥 눈이 우리가 구멍이나 쑥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탈수 정상이에요. 그쵸. 네, 네.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도 네. 너무 피곤하면 눈을 못 뜨는 것처럼 탈수가 많이 심하게 된 건데, 아까 이제 탈수의 원인들이 대부분 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영양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혈중 단백질 농도 저하, 즉 네. 교질 삼투압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먹이시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잘 먹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공급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얘들 움직임을 보장해야 되는 사양 환경하고도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이걸 다 아울러서 뭐 말씀드리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눈병일 확률은 그게 좀 제한적이다. 아니죠. 그 그게 네네. 눈병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좀 그거는 쟁반이 되는 거. 결과적인 아, 거죠. 원인은 전신세약과 탈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네.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전신세약과 탈수가 진행되니까 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러면 눈에 가냐 약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탈수증 이상이라 다른 그렇죠. 치료를 받으면 그 자연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뭐 안약을 동시에 쓰지만은 결국은 탈수 문제나 다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눈이 약간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데, 눈병이라고 오는 애들 중에 눈이 툭 튀어나와서 온 애는 저희 블로그에 보면은 그 특이학생이 거북이 외에는 없어요. 다 눈이 움푹 들어가서 와. 그걸 맞습니다. 눈병으로만 볼 수는 없죠. 또 약국이나 이런 데 동전을 가보면 뭐 거북이들 전용 눈약이라는 게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상이나 카페에서도 원래 그냥 자기들끼리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 눈이 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이 따가워서 뜨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네. 그렇게 왈가왈부 할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모든 생명체에서 뭐 거북이 특수 뭐 전용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또 하나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원초적인, 그러니까 뭐 논문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거북이 우리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거북이는 여러 가지 야채를 먹이고, 그 다음에 더스팅 같은 거, 뭐 한마디로 뭐 뽕잎이나 민들레나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굳이 사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 얘들은 육식 동물이다. 선생님 제가 말한 거, 아니 초식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이면 된다. 사료를 먹이면 피라미딩이 생기고 과성장이 돼서 빨리 죽는다.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과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부족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한 영양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차피 동물병원이라는 곳에는 아픈 애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애들은 대부분 다 부족해서 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각자 사육장에서 잘 관리되어서 지가 선천적으로도 건강하게 태어난 애들은
뭐 그렇게 주시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병원에 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런 애들을 볼 일이 잘 없죠. 네네. 저는 아픈 애들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라 뭐 영양을 더 많이 공급하세요 한다고 그게 다 흡수가 돼서 내 몸에 활용이 되는 게 아니죠.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데 있을 거예요. 사양 환경에서 대부분 크게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데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신체 활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신체 활력이 떨어지면 소화기관도 당연히 일을 할 일이 없어서 자꾸 다운되고 다운되다 보니까 몸이 네.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이런 큰 순환고리 속에서 한 파트를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건 아마 뭐 사육하시는 분들이 개선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육지거 보기에는 사실 치료보다는 좀 예방이 중요한데 육지거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땐 병원에 꼭 와야 된다 이런 게 증상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네.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네. 일정 기간 네. 뭐 식욕 부진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네. 움직여 보셔야 될 거고 그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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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처음에 집에 데리고 가기 전에 기본 네. 기생충이나 뭐 세균 검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네.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서 골격도 네. 한번 봐놓으시고 폐상태도 네. 한번 봐놓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네. 근데 이 기본 베이스 우리가 진료 기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진료하기가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육지거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제 아파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 성공률이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완치돼서 좀 갔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굉장히 이제 좀 특히 거북하실 육지거 보기, 수생거 보기 둘 다 말씀해 주세요. 네네. 대부분 단순 폐렴으로 온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특히 네. 수생들은 금방 네네. 치료돼서 금방 밥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데요. 네. 그런데 얘들을 치료를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특히 육지거북 더 그런 것 같아. 네. 오히려 남생이과 이런 애들은 요만할 때 키우기 시작해서 이런 애들도 학생 때 산 요만한 걸 성인이 돼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며칠이고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애들 다 괜찮아져요. 대부분 폐렴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항생제들, 그 다음에 뭐 네뷸라이즈 치료하고 투약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네. 육지거북이는 지금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두 분 오고 병원 안 나오세요. 그럼 우리가 팔로우업이 전혀 안 돼.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지시한 대로 오시는 분들도 거의 잘 없어. 물론 그게 이제 제 진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이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육지거북 좀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원장님이 간단히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네. 두 분께서 연구를 하실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애들이 좀 약간은 그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환경. 제가 환경적.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네. 제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활력이 확 떨어져. 그래서 장이 안 움직여. 그러면 뭐 진짜로 강제로 배를 뭐 마사지를 하거나 꿀렁꿀렁 하거나 아니면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환경 내에서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먹이를 찾을 때 너무 네. 자꾸 코앞에 갖다 대주는 거는 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와서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 네. 우리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왜 코앞에 받쳐주면은 이렇게 돼갖고 안 움직여요. 네. 고양이는 더더욱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지금 강아지 병원에 있는 애도 배를 약간 고프게 해놓잖아요. 쫓아내려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래. 네. 사실 그런데 좀 들리기에 어떻게 들릴지 몰라지만 그게 개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너무 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자꾸 움직일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뼈 문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우주 공간에 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 가 있으면 중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중력이 네. 거의 약하게 미치면은 이게 우리 뼈가 금방 소실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들은 그 이제 그 트레이드밀 위에 이렇게 스프링 잔뜩 맨 옷을 입고 거기서 강제로 엄청나게 뛰어요. 그렇게 해야 골 밀도를 유지해. 아, 6개월만 살다 와도 사람들이 뼈 밀도가 확 달라지는데 아, 네. 얘들은 주인이 주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 받아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 중력은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뼈가 내 몸을 지탱할 이유가 없어. 우리도 팍팍 걷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이 다리가 튼튼해지지. 아니면 다 약해져. 특히 우리 택시기사분들, 우리 손님 중에 그래. 20년대 택시기사 했는데, 내렸는데, 다리가 요거만 하대요. 팔뚝만 하대. 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연적인 우리 그 구조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애들이 활력 있게 사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일 수 있는데, 물론 어렵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얘들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진료를 해야 그 다음에 네. 뭔가 답이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면은 싹 보고 딱 알고 탁 해서 탁 낫게 해주는 방법은 없다. 네. 그런 걸 기대를 하시고 오시면은 크게 아마 이제 실망을 하시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네. 주의사들이 여기를 뭐 개나 고양이는 정말 마음대로 다루어요. 요즘 뭐 검사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부터 다 관리를 하잖아요. 얘들은 그게 안 돼. 호르몬 검사도 못해. 수술도 쉽게 못해. 이거 못하는 게 이제 수의사들의 기술적 역량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호자들이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데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 병원에 찾으려면 그냥 전화 드리고 방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와서 진료를 보면 될까요? 저희 이제 병원은 네네.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네. 하고 일요일은 쉬고요. 네네. 그냥 뭐 예약 진료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순서대로만 네. 하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세요. 네. 오산에 위치한 25시 종합동물병원. 네. 여러분들 원장님 굉장히 잘 아시니까 혹시나 거북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은 네. 네, 일단 충분한 상담을 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당장에 뭘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충분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제가 사유 환경부터 해서 세세히 시시콜콜 다 제가 여쭤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을 서로가 같이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